안녕하세요. 혜연여학원의 진야빠입니다. 자, 오늘은 세자르리치, 스위스에 있는 세자르리치 호텔 학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이제 약간 뭔가 럭셔리 느낌? 뭐, 이런 학교죠. 예.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이제 우리 담당 실장님 나오셨고요. 자, 우리 세자르리치, 과연 이제 어떤 학교인가요? 이 학교는? 아, 네, 세자르리치 학교는요. 네, 엔터프리십과 네, 비즈니스 경영 그리고 이노베이션 중심으로 호스피탈리티 경영 쪽을 네, 공부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세자르리치가 창업자 이름이시죠? 아, 네, 세자르리치는 스위스 출생의 유명한 호텔리어 아, 이름인데요. 예. 네, 이분은 네, 호텔리어의 왕으로 유명하고요. 네, 럭셔리 대명사인 호텔들을 오픈했던 호텔리어인데요. 손님은 항상 옳다라는 명언을 남겼던 네, 호텔리어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하고 계신 아, 분들 계시죠? 맞으세요? 예. 이분 이제 코스염이 멋있게 네.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 이제 띄워줄까요? 여기 아무튼 띄워주겠습니다. 아무튼 사진 보시면 되고요. 이분이 이제 설립을 하셨는데 이 세자르리치만의 어떤 뭐 특징 뭐 이런 거가 있을까요? 아, 네. 세자르리치는 네, QS 랭킹에서 네, 호스피탈리티 레저 학문 분야에서 7위에 선정이 되었고요. 이 학교는 네, 두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 불어 지역인 네, 부브레 캠퍼스와 네, 독어 지역인 브릭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르브브레하고 브릭하고 이제 두 군데 캠퍼스를 운영. 그두 군데는 뭔 차이가 있나요? 아, 네. 학사학위 학생들은 저학년 1턴부터 4턴까지 학생들은 부브레 캠퍼스에서 생활하시게 되고, 네, 고학년 5턴부터 8턴까지 학생들은 브릭 캠퍼스에서 공부하시게 돼서 두 캠퍼스 모두 생활하실 수 있게 되세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형태네요. 네, 그럼 나중에 언어는 그러면 프랑스어도 배우고 독일어도 배우고 이렇게 두 개를 다 배워야 되는 건가요? 학생들의 선택인데요. 네, 불어를 계속 배우셔도 되고, 네, 두 언어를 섞어서 배우셔도 되고, 네, 독어만 배우셔도 되세요. 예, 하나도 힘든데 아, 하나만 이렇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세자르리치의 전공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 네. 학교는 네, 호스피탈리티 경영을 공부하시면서 스페셜라이제이션으로 선택이 가능하신데요. 네, 파이낸스 전공과 그리고 이노베이션, 엔터프리십 두 가지 스페셜라이제이션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전공은 사실은 이제 하나, 호텔 경영 하나인데, 네. 그 중에서 약간 집중적으로, 세부 전공으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하나는 엔터프리니어십, 이제 창업, 뭐 이런 쪽이고, 하나는 또뭐 있었죠? 파이낸스. 파이낸스. 예. 파이낸스하고 호텔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파이낸스도 제, 뭐 이게 회계에 이렇게 아, 재무하는 것도 네. 아닌데, 예. 호텔뿐 아니라, 네, 어느 산업에서든, 네, 호텔을 경영하시려면은, 네, 예. 경영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죠. 네, 예. 머니 해도 머니가 네, 중요하니까. 맞으세요. 일반적인 건다 배우는데, 네. 약간 더 집중적으로 그 과목들을 배운다. 아, 이렇게 할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학교는 언제 입학이 진행되나요? 네, 저희 학교는 1년에 3번 개강을 하는데요. 1월, 7월, 10월에 입학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1월, 7월, 10월 이렇게 세 번이 있군요. 네, 그다음에 뭐 학과정 길이라든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 학사 과정은 총 3년으로 네, 8텀과 두 번의 인턴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한 텀은 11주로 되어 있고, 인턴십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수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1학년은 한 학기, 두 학기, 그러니까 11주 공부하고, 그 네. 다음에 인턴십 한번 하고, 예, 또 2학년은 11주 세 학기 공부하고, 인턴십 한번 하고, 예, 마지막은 11주 세번 공부하고, 예, 공부를 많이 하네요. 예. 아, 만만치 않은데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럼 11주면 대략 6개월 정도 가까이 어바웃 네, 되겠네요. 맞으세요. 한 텀이 네, 3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예, 그럼 텀과 텀 사이에는 약간 방학이 있나요? 네, 2주 정도 방학이 있고요. 네, 그 예. 기간 동안에는 학교에서 네,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학교에서 생활할 수도 있지만, 네. 보통 이제 놀러 많이 네, 가서. 여행을 많이 가세요. 예, 그 여행, 동안. 뭐. 네. 유럽 여행들이 거기서 이제 가깝기 때문에 많이 가시죠. 그리고 이제 인턴십 할 때는 이렇게 돈을 받는 유급 인턴십이죠. 아, 네, 맞으세요. 네, 예. 학교에서는 인턴십을 이제 스위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하실 수 있는데요. 스위스에서 인턴십을 할 경우에는 네,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한 달에 급여는 2,212 프랑으로 네, 하나로 네,
660에서 70만 원 정도 받으면서 네, 경력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인턴십 할 때는 좀 이렇게 넉넉히 용돈 쓸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 네. 학생도 진짜 모아서 네. 여행 많이 가더라고요. 아, 네, 여행을 네. 가시거나 네, 많이 쇼핑을 하시더라고요. 아, 쇼핑. 네. 쇼핑을 하러 이탈리아로 간다는 얘기도 제가 가끔 아, 들었었고요. 네, 예전에. 네. 네. 밀라노와 파리가 가까이 네, 위치하고 있어서 네, 학생들은 주말에도 네, 다른 나라에 네, 방문하셔서 쇼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디 뭐 독일 어디에 이렇게 싼 뭐 아울렛이 있다고 아, 네. 소문을 제가 전에 들은 적도 있어.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학년 인턴십 없이 이제 새 학기가 이제 네. 공부로 이제 구성돼 있는 총 8학기 플러스 인턴십 두 번 네. 이렇게 구성돼 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학교가 세자르리치만의 뭔가 어떤 특징 내지는 뭔가 왜 세자르리치인가, why 세자르리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네.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세자르리치 학교는 네, 학사 학위를 취득하시게 되면은 네, 저희 학교의 학사 학위와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 학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실 수 있으며 네, 아까 말씀드린 두 캠퍼스도 같이 생활하실 수 있게 되고 네, 저희 학교는 네, 이 학교는 경영 일반 경영 과목들을 배우시기 때문에. 네, 마지막 학기 비즈니스 플랜을 작성하게 되세요. 그래서 차후 졸업 후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이나 호텔의 네, 경영이나 기획을 생각하시는 분께 맞는 학교입니다. 아, 호텔의 경영이나 기획.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어떤 실무 업무도 뭐 가능하지만 약간 매니지먼트 쪽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좀 더 추천하는 학교, 호텔 학교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네요. 그리고 이제 독특하게 이제 다른 학교들 대부분 스위스에서 있으면 이제 영국 대학교 학위를 이제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학교는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워싱턴 주립 대학교는 미국에서 호텔 경영학과로 한 8위 정도 합니다. 그 정도 하는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 학위를 받게 되는 동시에 받게 되는 예. 네. 좀 독특합니다. 예. 아, 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학기 비즈니스 플랜을 작성한다고 했는데요. 예. 1위한 학생들에게는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에 가셔서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입학 조건이 어떻게 네.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저희 학교는 고등학교 졸업장과 성적 증명서 그리고 공인영어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IELTS 5.5점 이상을 받으셔야 되며 저희 학교 지원한 이유, 모티베이션 타워, 이력서 그리고 경력 증명서가 있다면 네, 영문의 경력 증명서와 추천서를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 좀 안 좋으면 네. 괜찮나요? 저희 학교 내신 성적은 커트라인은 따로 없지만 네, 학생들께서 네, 제출해 주시면은 모든 학생들을 평가한 후에 네, 입학 허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원장님께 성적 증명서를 보내주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은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학교에 리뷰를 해서 입학이 가능한지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네. 돈이 중요합니다. 아, 학비 네, 먹고 자고 네. 뭐 유학 비용이 아, 이제 얼마나 많이 들지 궁금한데요. 아, 네. 예. 저희 학교 학비는 타 학교에 비해서 살짝 긴 편이라서 네. 학비가 살짝 비싼데요. 네, 전체 학사 과정의 학비는 네, 2억 1천만 원 정도 소요되며 네, 학비와 기숙사비 그리고 기타 비용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네, 2억 1천만 원이면 보통 이제 워싱턴 스테이트 본교로 가면 아, 얘네가 네. 이제 한 3만 3천 불 정도 되거든요. 달러 학비가 이제 그 정도 되고 이제 기숙사비가 한 1만 5천 불 정도 되니까 5만 불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6천에서 6,500만 원 정도 되는 거에 곱하기 4년 하면 한 이제 2억 한 5천에서 3억 정도 사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저렴하긴 하지만 네. 아주 싼 건 아니다. 아, 네. 이 정도 예산 범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사실 이제 용돈은 좀 들어갑니다. 용돈 좀 들어갈 거고요. 인턴십 할 때는 좀 남겠죠. 좀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아끼는 학생이면. 보통 이제 학생들은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아끼시지만. 이제 마무리로, 이런 학생들에게 딱 추천한다. 뭐 이런 거가 있을까요? 아, 네. 저희 학교에서는 네. 도어권과 수대 불어권의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네, 불어와 국어를 공부하시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맞으면 네, 호텔 쪽에서 경영이나 기획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저희 학교에 오셔서 세자르리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네, 문화권의 네. 경험, 독일어 문화권도 경험하고 네. 프랑스어 문화권 경험하고 약간 매니지먼트 쪽으로 좀 더 강화해서 공부할 분 네. 학생에게 추천한다. 예. 네. 또한 저희 학교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주최하고 네, 학교에서 마스터 클래스도 제공해드리는데요. 전문가분들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뭐 칵테일이나 시가나 네, 와인과 같은 와인. 수업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노베이션 마스터 클럽이나 와인 마스터 클럽을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다양한 이제 경험을 네. 좀 할 수 있겠네요. 예, 약간 더 이렇게 아카데믹한 오티스에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혜연 여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세자리치의 우리 김 실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